많은 숙프로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 제 일상을 소개합니다. 저는 보통 회사에 갈 때 자차로 이동을 해요.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 여기는 제가 주로 생활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연구소 건물입니다. 출근하다가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을 만났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계십니다. 야.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못하겠어요. 이제 여기는 식당입니다. 완전 호텔식 조식 같죠? 아, 선배님 커피 사주시는 건가요? 아, 부끄러워. 커피 한 잔. 어, 완전 느낌. 여기는 재료연구팀의 오피스입니다. 여긴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그룹원들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도장님. 제가 재료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일은 OLED에 들어가는 여러 유기 레이어 중에서 EML층에 있는 도펀트를 합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팀에는 많은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같은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처럼 발광층뿐만이 아니라 각막 재료라든지 전극 재료 등의 많은 재료들을 연구하고 계십니다. 아침 업무를 끝내고 동기 신수진 프로님과 함께 실험실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무슨 일하는 누구십니까? 아는 수프로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재료연구팀 신수진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안전화로 갈아 신고 여기에 실험복이 있습니다. 제 실험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 후드입니다. 어제 걸어놓았던 반응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요. 여기는 승화정제실입니다. 올레드에 들어가는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승화정제를 통해서 99.99의 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하기 전에 걸어놨던 반응이 잘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를 거칠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게 제가 어제 넣어줬던 스타팅 물질이고 이쪽이 오늘 확인한 스팟인데 여기 스타팅이 거의 다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최종 파이널 물질이 나와서 승화동자를 하시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설레네요. 백프로님 한번 보여주세요. 승화정제는 이렇게 엄청 고온으로 재료를 띄워서 정제하는 방법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엄청 뜨겁습니다. 지금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떡볶이를 먹을 거예요. 오늘 떡볶이랑 김밥 볶음밥, 오뎅, 그리고 튀김 나왔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날씨가 좋아서 동료들과 이렇게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김치! 이제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디자인한 구조가 입체적으로 어떻게 배양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네, 여기는 NMR실입니다. 프로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
저는 재료 연구팀 엄연아 프로입니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죠? 저는 호스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전 재료 연구팀 이미랑 프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호스트 섹션에서 만든 재료를 어떻게 하면 좋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사전 검증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을 전공한 게 회사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물질을 설계하는데 화학적으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을지 추측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화학과를 나오면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디스플레이는 재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추적인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재료 연구. 저는 지금 저희 섹션 회의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수진 프로와 같이 요리동호회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약간 빨리 퇴근했어요. 요리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거의 일과가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 하루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길었던 제 하루는 드디어 끝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화학 전공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주 조금이지만 궁금증이 풀리셨길 바래요. 감사합니다.